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단, 동기부여가 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동기부여의 힘, EBS 토목달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EBS 토목달 버닝 프로젝트.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아유. 저는 약간 성격이 능동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매일매일 토목달로 버닝하는 2개월의 도전. 7개월 동안 총 85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토목달 버닝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도서관 출입 비율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학생들은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강제가 아닌 자발. 하루하루 주어지는 게 있었으니까 습관처럼 공부를 하게 되고, 예전에 그냥 시간 낭비했다면 요즘은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공부하는. 동기부여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 14일째 21일째 학습 끝. 여행와서도 열심히 거리맞춤 하는 저. 29일째 드디어 완강. 놀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의지가 너무 약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참고 끝까지 완강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아무래도 좀 힘들고 벅찰 때도 있어. 근데 하고 나니까 괜찮았어요. 아, 나도 이제 뭘 해도 할 수 있구나. 이거 한번 했으니까 다음 것도 뭘 좀 더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EBS 토목달은 당신의 잠재력을 응원합니다. 잠재력 버닝 공식 토익은 EBS 토목달.